자, 여자 챌린저 경기는 제가 아직 경기 결과를 모르는데 한성남님 어떡하죠? 이따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시상전 네, 시상대 보시면 알 봐야 수알수 있을 있을 수 거예요. 있으니까. 네. 그럼 마스터 경기 시작인데요. 달려오는데 무섭네요. 아, 벽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무섭습니다. 티티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예, 오셨었는데. 컴퓨터는 동영상이 안 뜰까요? 또 동영상 뜰 텐데, 컴퓨터. 실시간 방송인데 왜안 뜰까요? 뜰 텐데. 유튜브에 뭐 프로그램 안 까신 거 아닙니까? 아, 저 송인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 좋은 샷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최병창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백핸드에서 나오는 네, 맞습니다. 샷이죠. 저희 좀 네. 자, 우리 저기 이원석 코치님 함께 저기 모셔서 같이 해설 같이 하시나요? 네. 해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원석 코치님 저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충북 스쿼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화면 되게 잘 나오시네요. 화면빨 좋으세요. 아, 떨리시죠? 하시다 보면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자, 올해 그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를 네, 뭐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자팀을 맡은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아, 감독님과 같이. 함께 아, 네. 네네네. 아,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잠깐 네. 했었습니다. 아, 자, 우리나라 스쿼시가 발전하는데 그리고 열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빠지셨죠? 아니, 아닌데. 연습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여러분, 저기 이원석 코치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자, 부탁드릴게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그 동호인 선수들 게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되게 수준이 높으신 선수의 경기인 것 같고요. 자. 정말 경기력 동호인 선수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기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이민호 선수도 엄청 실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던데, 네. 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네. 가장 큰 경기력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 생각이 네.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네. 동일하게 끝까지. 동일하게 네. 끝까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훈련 지도를 하고 자, 우리 그러면 동호인 경기 지금 4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해설 좀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송일환 선수 서빙하고 있는데 자. 그 최병창 선수는 예전에 배드민턴을 했던 약간 그 학생 때 배드민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는 게 약간 네, 약간 발리에서는 제가 네, 그런 경기를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집중적으로 본 거는 동호인 경기를 본건 처음이고요. 아, 네. 체형이 이렇게 시체적 보니 크신데도 불구하고 네. 빠른 움직임도 네. 좋으시고 힘도 좀 좋으신 파워 면에서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기술 달리도록. 자, 게임볼 상황이 됐네요. 자, 역대 전적으로 보면 성일환 선수가 최병창 선수에게 앞서 있거든요. 자, 제 목소리만 들린다고. 자, 네. 이쪽 마이크가 좀 크게 나오니까. 이걸
여기 제가 가까이. 아, 네네. 가까이 되시고. 안 들려요. 자, 8대 6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약간 잡았다가 자. 코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회심의 공작 저기 드롭샷을 날렸는데 다운이 됐어요. 네. 네. 저 특징이나 이런 거 아쉬운 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준이 높은 랠리를 보여주셨다.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치시는 분이 그런 경기 그 점수도 지금 되게 많이 비슷해 있는 상황이고 네네.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아요. 8점, 7점 상황. 그렇죠. 네. 네. 아, 자, 원래 저런 거.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네. 근데 워낙 네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위치였나봐요.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 이민호 선수도 과감하게 하는 샷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제를. 자제시키세요. 자제를. 굉장히 잘하는데 왜 자제를. 그러니까 흥분을 한 상태에서 그런 공격을 했을 때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자제시키고. 아, 네. 자기가 네. 자신 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아, 자. 자, 아까 우리 박승민 선수하고 이민호 선수하고 두 선수 다 여기 지금 청주에서 운동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우리 청주가 이렇게 코트가 좋은데 이 영향이 또 선수들이 영향이 또 올라가는 데 또 그런 미치는 영향들이 있나요? 네, 그거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네. 이 경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설 스포츠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뭐 훈련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또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네. 와서 다시 한번 또 느꼈고 네. 저도 와서 쳐볼 때마다 코트가 너무 좋고 네. 좀 너무 부럽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쪽에도 이런 코트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 많이 우리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네. 시도별로 이렇게 이런 경기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 들어가는데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연미, 자, 토요일날 잠깐 뵀는데 화면빨이 좋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자, 자, 뒷좌석 V하트, V하트 귀엽네요. 뒷좌석 있었나요? 자, 2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아직 상대방 선수가 준비가 안 됐죠. 네. 아. 자. 자신감이 네, 네.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네, 네. 아. 일단은 스쿼시 첫 시작이 서브하고 리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경기를 봐도 네. 랠리가 다섯, 여섯 번 안으로 다 저분은 아주 공격적이시네요. 네네.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이란이가. 성격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자, 한동안 꼬리뼈 부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또 다시 자기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서비스와 리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초보 선수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서비스와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그 새내기 선수들은 거의 서브 게임으로 그렇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어떤 서브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서브요. 일단은 어떤 서브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브라든지 몸쪽으로 보내는 서브라든지 강하게 네. 보내는 서브라든지 그 점수 순간순간에 이렇게 맞춰서 네, 네. 잘 넣게 되면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네, 네. 자, 게임이 지금 한쪽으로 지금 송인환 선수에게 네. 참 몰리고 있네요. 자, 최병창 선수, 발리보스트.
자, 저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손잡이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백핸드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자, 역시 키가 큰 선수라 높은 공에서 확실히. 그리고 발리봇을 치고 난 후에 그 상대방 다음 공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노리고 있다라는 거를 네, 확실히 노리고 보여주는 게. 있다.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그래서 선수 다 팀테크니 소속 선수라 스폰을 받고 있는 선수, 동호인 스폰 선수라. 서로 경기도 되게 많이 네, 많이 해보셨을 것 했고, 같고 서로 잘, 사석에서도 네. 잘 알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보다도 경기도 많이 했겠지만 술도 둘이 엄청 같이 자주 마십니다. 네. 옆에서 정호섭 아나운서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 많이 아, 자. 지쳐 있는 모습이 전 경기가 좀 많이 뛰고 올라오셔서 그런지 상대 네. 선수보다 좀 많이 지쳐 있는 보인 것 자, 같습니다. 어제 우리 최병창 선수는 또 어제 단체전과 혼복에서 우승을 했고, 단체전에서 자, 3등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경기도 팀이. 자, 그리고 다시 자, 오늘 개인전에서 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 지금 끝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쳐주신 굉장히 잘하고 모습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스몰이었는데, 팀이 여기서 빠졌다라는 게 정확하게 아, 보이는 맞아요. 지쳐서 실수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치게 되면 실수가 실수도 많죠. 많고 이제 네. 잘못된 샷 선택을 좀 많이 하게 아, 되죠. 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직선을 한번 더 쳤으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송일환 선수가 올라가게 됐네요. 네. 결승에 축하드립니다. 멋진 경기 네. 즐거웠습니다.